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저희들이 그 고객들한테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유인균을 구매하실 때 저희들이 책을 드렸습니다. 이제 유인균 발효란 책, 유인균 발효 식초란 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유인균 발효 식초를 저희들이 무료로 끼워드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발효 양념을 끼워드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유인균 가격을 저희들이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내년 연초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1년 운세죠. 뭐 내년에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3월 달에는 어떤 일이, 그래 가지고 12월 달까지 1년 운세를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까운 철학관이나 또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데 가서 물어봐도 되지만, 아무래도 그거 가면 이제 돈이 들죠.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유인균만 구매를 하시면 이걸 첫째 무료로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걸 조금 잘합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뭐 이쪽 분야에서 어깨 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시시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저희들께 이제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년 운세도 이제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드리지만 그걸 또 드립니다. 그 체질, 이제 뭐 체질 해봤자 이제 원래 뭐 봄에 태어나면 봄 체질,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 체질,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제 유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봄에 태어나면 목 체질, 여름에 태어나면 화 체질, 가을에 태어나면 금 체질, 겨울에 태어나면 수 체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그럴싸하게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질 네 개를 분류를 했고, 그 체질에 이제 어떤 그 발효 식초를 먹으면 좋은지, 어떤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뭐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질의 행운의 숫자, 뭐 행운의 방향, 뭐 이런 가지고 체질 설명도 이제 조금 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일정한 그 이치에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이벤트를 뭐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많이라는 거는 뭐 100명, 200명이 아니고 뭐 거의 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요걸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로 점을 보는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좋은 말, 이제 운이라는 거는 결국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미리 수백 가지를 컴퓨터 안에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되죠. 음양 오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다, 여기는 나쁘다,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좋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쁘다고 판단하면 나쁜 말이 이제 거기에 문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 설명을 해야 되고 글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걸 그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당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에 뭐 겸사겸사해서 유인균도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체질도 보고, 또 뭐 이렇게 운세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안 할란다, 뭐 안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하라고 억지로 떠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도대체 어디 쓰느냐, 뭐 미신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 세계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제 뭐 인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현실 공간이 이제 3차원 세계죠. 근데 이제 이 역학은 이제 가만히 이렇게 글자를 봐보면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는 1차원이라 그러죠. 하나의 점입니다. 이제 갑이란 글자, 자란 글자, 그다음 이거는 하나의 점이죠. 그리고 그 1차원적인 그런 학문이 대운을 만납니다. 대운을 만나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은 10년 단위로 이제 운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을 만나고 1년 운을 만나고 이번 달 월호를 만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2차원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 이제 하나의 글자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인가? 음양과 오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제 그 글자들이 대운, 일년운, 월운을 만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차원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여러분들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게 이제 그 저희들의 이제 이 역학 공부하는 그 목적이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현실을 이제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죠. 저쪽에서 이쪽까지의 거리, 이쪽에서 앞으로의 거리. 그거를 우리는 이제 과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저는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자 1차원적인 거, 2차원적인 거로 표현된 음양 오행을 가지고 여러분 과거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거리를 재는 거죠. 아, 어떤 원인에 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이제 거리를 재고 요걸 또 현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래의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 언제쯤 이루어진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걸 어떤 분들은 뭐 통계학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 표현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뭐 하여간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무식하게 표현은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학문은 음양오행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1차원적인 글자 그다음에 2차원적인 진행 방법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거리 측정을 함으로 해서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들어 내는 거죠. 우리가 집을 이제 고칠 때 이제 이쪽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다 부숴 가지고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도면을 보면 아, 요 안에는 이제 철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걸 그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음양오행 사주팔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 1차원적인 거,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현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체질로 해서 저희들이 글자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뽑아주는데 도대체 이제 어떻게 그 뽑느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체질을 뽑는 거는 요거 가지고 여기 딱 적어 놨습니다. 이 사람의 체질은 화 체질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 그거는 이제 태어난 월 그 사람이 이제 언제 태어났느냐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체질을 보게 됩니다. 여름에 태어나면 화 체질, 뭐 가을에 태어나면 뭐 금 체질 이렇게 이제 아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체질은 여기서 이제 딱 결정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인데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신하들 평생 이제 함께하는 신하들이죠. 어떤 신하들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한여름 오니까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에 태어난 얼목입니다. 잠깐만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리라 그럴게요. 제가 조금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희 원래 하는 일이 전화가 엄청 옵니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뭐 좀 적게 오는가 했는데 많이나 다르니까 또 전화가 오네요. 제가 습관적으로 전화가 오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이제 여름에 5월이면 여름이죠. 그 옆에 보니까 4, 5,
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 5미 화, 뭐 완전히 풀바다예요. 굉장히 더운 그런 여름입니다. 여름에 얼모 꽃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럼 이 꽃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지 이 꽃이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또 보니까 물이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이제 요게 말년이에요. 말년 이제 40살 넘어 가지고 이제 오는 거고 어릴 때는 또 보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또 불덩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다시 또 불덩어리가 있고 그 옆에도 또 이제 갑목이 있는데 이 갑목은 내 물 빨아먹는 거예요. 내 걸 오히려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얼목은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을 지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거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동영상 350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한 서너 번 보면 이제 잘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4주 볼 뭐 그런 공부는 아니고 뭐 이제는 이제 이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옛날에 하도 강의로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래가지고 우리가 체질을 본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월별 운 이제 운은 어떻게 이제 뽑느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사람이 어떤 대운에 이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1년 운을 결정을 하고 요게 해운입니다.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2019년 요 딱 눌리면 이제 제가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요 2019년을 이렇게 딱 눌리면 요 밑에 이제 글자들이 이제 다 바뀌죠. 요 이제 요 2019년을 딱 눌리니까 요 글자들이 다 바뀌면서 월별 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요 운이 좋다, 이게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좋은 말, 나쁜 말이 이제 들어가 있죠. 제가 요거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방금 이제 2019년을 여기 이제 만약에 쳤습니다. 2019년 1월 달부터 이제 2019년 12월 달까지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2019년 1월 달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월별 운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안에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좋은 말, 어떤 데는 나쁜 말이 이제 여기에 전부 문장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는 이제 좋은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나쁜 말, 여기는 나쁜 말, 여기 나쁜 말, 여기는 좋은 말. 그리고 운은 아까 좋다이면 나쁘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문장들이 각각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한다를 갖다가 이제 버튼 하나를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버튼 하나를 눌리면 문장이 싹 이렇게 들어갑니다. 옆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기를 눌리면 견본 사주님에 가지고 이제 월별 운세가 이제 여기 나타나죠. 뭐 1월 달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고 뭐 이렇게 건강 점수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되는데 이게 한 70% 정도 70% 이상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컴퓨터 시험이라 그러면 이제 적중률을 저희는 50%라고 그럽니다. 근데 50%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맞을 때는 맞고 틀릴 때는 틀리고 그게 50%입니다. 근데 이제 70%, 80% 이제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 인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맞아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조심하면 좋은 날 해 가지고 이제 그 날짜들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날짜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심하면 좋은 날 해가지고 뭐 2일, 5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이날에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뭔 일 생겼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살다 보면 이제 나쁜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나쁜 날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면 뭐 금방 자동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참 저도 많이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또 여기다 건강 점수까지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제 점수가 50점, 40점 이게 뭔가 아니 점수가 낮으면 50점 이하는 이제 운이 나쁘다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 건강 점수도 나빠집니다. 운이 좋으면 건강 점수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운 나쁠 때는 몸도 나빠집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다가도 이제 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좋은 의사를 만난다든지 좋은 약을 만나가지고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적어놨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이제 이게 이제 프린트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체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체질을 이제 저희들이 그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제 요 체질을 이제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체질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보기를 하면 이 사람 이제 지금 이거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거는 좀 더 좋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뭐 체질이 어떻고 거기는 뭐 행운의 숫자가 뭐며 이제 이 행운의 숫자는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나 뭐 이제 뭐 통장 비밀번호 뭐 이런데 이왕이면 좋은 숫자를 쓰면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맛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당신의 체질 특징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또 설명이 조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업그레이드된 거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더 알찌게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풀이 뭐 5만 원 때문에 다 있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체질하고 1년 운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종이도 줍니다.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 가 있다가 뭐 조금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 걸 이제 스스로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이벤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아무한테나 다 유인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유인균 한 개 구매하면 한 명, 두 개 구매하면 두 명, 이제 세 개 구매하면 세 명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 이제 인쇄하고 표지 만들고 뭐 어쩌고 저러면 이제 나름대로 아까 또 돈이 이제 들어가겠다 보니까 이제 모두에게 우리가 다 친절할 수는 없죠. 자, 이런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이해를 하셨죠? 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기준점 여기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재는 그런 기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뭐 어떤 발효 식초가 어떤 발효 음식이 내한테 좋은지 여러분들이 알고 먹는 거하고 뭐 아무 때나 뭐가 좋다 그러니까 막 계속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기한테 맞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먹고 좋다라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자기의 그 사주팔자 이제 음양오행 내가 어떤 이제 그걸 타고 났느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먹으면 아무래도 뭐 뭐가 좋아도 좋겠죠.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전화 올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이거 끊고 또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